미세먼지가 재밌지만 비교적 맑은 주말입니다. 내일 봄라이딩 가려고 계획했는데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가볍게 운동 라이딩 나왔어요. 일단 칠곡보 쪽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아, 날씨가 포근하다 못해 좋은 것 같아요.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고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옷차림이 어색해요. 칠곡보까지 자전거 길이니까 로드 자전거도 많이 보이네요. 다들 이제 시즌 오작하시나 봅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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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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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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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칠곡보에 심장 터지게 달려 도착했습니다. 앞에 가는 선수 따라왔더니 아마 오늘 PR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바람 시원해요. 여기 조금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밤새방앗간 레드헤어샵에 왔습니다. 레드샵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
아이고, 하는 학교. 바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각보다 빨리 강정포에 왔어요. 오늘 완전 힐링 라이딩으로 나왔는데 의도치 않게 훈련 라이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코스에서 만나요. 헤헤, I'm so tired.